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 조율사가 조율할 때 튜너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율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는 튜너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튜너기 사용하는 조율사를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튜너기 조율은 말 그대로 피아노 전용 튜너기를 사용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음 하나하나를 튜너기에 맞춥니다. 그렇다고 튜너기가 조율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조율사가 튜너기를 보고 손으로 튜닝핀을 돌려서 맞춰야 합니다. 반면에 귀 조율은 튜너기 없이 440Hz 또는 442Hz 소리 곱셀을 가지고 피아노 건반의 49번째 A음을 맞춘 다음 12개의 평균율을 만들고 그 12음으로부터 나머지 76개의 음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조율사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조율한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이때 채점 도구가 피아노 전용 튜너기입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잘해도 100점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4년을 더 준비해서 간신히 합격했던 것 같은데 채점할 때 심사위원이 건반 하나하나 튜너기로 측정해서 점수를 줍니다. 바꿔 말하면 튜너기에 맞춰서 조율하면 조율사 시험은 그냥 합격이라는 거죠. 물론 현재 유명 아트홀 조율사 선배님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튜너기 없이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실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귀 조율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 아트홀의 경우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피아노를 수시로 조율하기 때문에 조율사가 편안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피아노들은 대부분 말도 잘 듣습니다. 다시 말해 튜닝핀도 아주 적절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 튜닝할 때 음도 잘 맞춰지고 튜닝한 음의 유지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가정집 피아노는 사정이 다릅니다. 거의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음씩 떨어져 있고 1, 2년에 한 번 조율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핀의 토크도 천차만별인데 같은 피아노 내에서도 토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피아노는 제가 소리 곱셀로 기준음을 맞추고 조율을 시작하면 12 평균율을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기준음이 변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 결국 튜너기로 조율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쉽게 비교하면 예전에 집 수리하거나 벽돌 쌓을 때 실에 추를 매달아서 수직을 잡았는데 요즘 목수들이 레이저 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기계 산다고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튜너기 있다고 아무나 조율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율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솔직히 가정집에서 튜너기 없이 1시간도 안 돼서 조율 마치고 나오는 분들은 천재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음 떨어진 피아노는 제가 튜너기 가지고도 두세 시간은 작업을 해야 그나마 90% 정도 만족하고 나오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마치는 분들은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